이와 같이 장르별 검색 기능을 넣고 작품명으로 검색할 수 있는 부분을 넣고 페이징 기능을 해서 이제 컨텍스트를 4개씩 표시하는 컨트롤러 부분을 작성했습니다. 이는 요 로컬호스트에 이런 매핑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아래의 메소드를 시행하라는 걸 의미하고 우리가 매개변수로 사용할 요 아트서치 HTML에서 값을 받아와서 이 아트서치에 담을 거고 그렇게 담긴 아트서치 그 URL 파라미터였던 이 아트서치가 실제 리포지토리에서 데이터베이스 값과 매칭이 되는지 비교를 하면서 그렇게 일치하는 부분은 add를 하면서 추가돼서 리턴을 하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프로그램이 작성이 운영이 되고 그래서 아트 서비스 장르를 설정하겠다 이런 부분 존재하고요. 작품을 모든 작품을 찾는 부분 그 다음에 페이징 기능을 통해서 수행하는 부분이 존재하는데 이 부분은 사실 지도에 표시하기 위한 부분이고 여기는 페이징 기능을 처리하기 위한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작품을 매개변수에 해당하는 모든 작품을 찾았는데 그 찾은 작품을 여기 그대로 넣어서 얘를 HTML로 넘기겠다 이런 걸 의미하는 거고 페이징 기능으로 찾은 애를 페이징에 담아서 HTML에 넘기겠다 model.addAttributes를 통해서 HTML에 넘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반응하게 되는 HTML이 뭐냐? 바로 메인 HTML입니다. 즉, 이 템플릿에다가 메인 HTML을 추가를 해야 프로그램이 작성될 수 있는, 운영될 수 있는 걸 의미합니다. 저희는 코드가 복잡하기 때문에 복사 붙여넣기를 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셀렉트 박스입니다. 아까 저희가 요 PPT에서 요 장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리포지토리를 작성을 했는데 요 장르를 누르게 되면은 그에 맞는 URL 파라미터가 넘어오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그 옵션으로는 이렇게 모든 장르, 영화, 드라마, 책, 애니메이션, 뮤직비디오 등이 있는데 요 밸류 값에 주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밸류 무비라는 밸류 드라마, 애니메이션, 뮤직 이게 실제 저희가 매핑해야 되는 코드에서 요 밸류 값에 해당되는 부분을 매핑을 할 거고 또 이 부분을 보시면 우리가 찾고자 했던 아까 작품명이 아트서치였는데 그 아트서치에서 작품명, 아트네임에 해당되는 것을 값으로 하겠다. 즉, 로컬호스트에서 예를 들어 이런 식의 파라미터 매개변수가 있다면 이 아트네임에 해당하는 이 매개변수, 이 기생충이라는 값이 바로 이 밸류에 담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컨텍츠를 4개씩 표시하는 부분 있고 이 부분은 오류 처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만약 페이징 기능을 했는데 그 값이 비어 있다면 검색을 했는데 그 값이 없다면 검색 결과 없습니다라는 장을 띄우고 href는 경로를 지정합니다. 다시 원래 페이지로 돌아와. 이런 의미고
만약 페이징이 이제는 있다면, 그 페이징의 컨텐츠에서 아트, 작품의 각각의 작품을 이름을 표시하고, 장르 이름을 표시하고, 이름을 표시하고, 참가자들, 반복문을 또 돌려서, 참가자들의 배우의 이름을 표시하도록 하고, 마찬가지로 작품의 촬영 장소들에서 각각의 촬영 장소를 뽑아와 시, 군, 구 등을 표시해주는 부분입니다. 반복문을 돌림으로써 저희가 아까 도메인에서 구성했던 리스트 부분 에 있는 값을 하나씩 뽑아오고 그 뽑아온 값을 바탕으로 검색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 부분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는 게이 CSS 디자인을 위해서 추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4개의 페이지만 표시하도록 포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디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 4개의 페이지를 갖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페이징 처리를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페이징을 보면은, 이전 페이지가 있는가 물어보고, 없다면, disable로 해라. 그래서 이전 버튼은 클릭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전 버튼이 표시되지 않는 걸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임리프 링크를 거는데 장르 상태가 4개 변수로 넘어온 장르 상태가 찾고자 하는 우리가 입력했던 이름이 있다면 이렇게 그 장르 이름으로 지정을 하고 없다면 비워둬라. 만약에 작품명이 존재한다면 그 작품명을 찾고자 하는 작품의 이름이 있다면 URL로 넘어온 작품의 이름이 있다면 그거 실제로 매칭이 된다면 아트 네임으로 지정을 해라. 이런 부분입니다. 쭉 읽어보시면 되고 여기는 왼쪽 기준 페이지를 바탕으로 왼쪽에 두개 페이지, 오른쪽에 두개 페이지를 표시하도록 됐고, 이는 한개 기준 페이지를 바탕으로 두개 페이지가 표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도 사실 마찬가지고, 이 장르 스테이터스가 실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장르 이름이 있는 경우, 그걸 지정을 해라. 라는 의미고, 이렇게 하면 페이징 처리가 끝나겠네요. 이제 카카오맵 API를 사용하는 부분인데, 카카오맵 API를 보시면 여기 앱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앱키가 우리가 아까 실제로 지도 API에서 키를 발급받은 자바스크립트 키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넣어주시고, 이 나머지 코드는 사실 카카오 페이지에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웹을 누르시고, 샘플을 누르시면은 지도를 생성하는 부분, 컨트롤러를 올리는 부분, 이렇게 쭉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저는 마커를 표시하는 부분, 그래서 이 기능을 살펴볼 수도 있고, 이렇게. 마커가 표시되도록 하는 부분이 딱 맵에 잡히도록 설정을 할 수도 있고, 요거를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를 해서 옮겨주신 다음에, 그렇게 되면 여기 앱키 부분이 비어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받은 앱키를 그대로 넣어주면 되고. 그런데 저희는 타임 리프를 통해서 그것을 확인해 볼수 있기 때문에
요런 부분, 요런 코드가 필요함. 요 코드. 요 코드. 여는 타임 리프를 사용하겠다고 여는 코드, 타임 리프를 사용하겠다고 닫는 코드. 그리고 요 스크립트에서 ph-time-leap-inline로 해서 자바스크립트를 추가를 해주셔야 돼요. 이 상태에서 카카오 API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자면, 맨 처음 지도의 중심 좌표가 설정이 되고, 그렇게 맵이 생성되고, 지오코드는 위도 경도계를 도로명 주소로 바꾸는 역할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오코드가 존재하고, 바운드는 경계입니다. 아까 마커들이 전부 표시될 수 있도록 경계선상에 놓는 것을 의미하고, 포지션은 기본적으로 위도 경도를 기준으로 위치를 찾을 수 있는데, 저희는 도로명 주소를 이용하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이 포지션에다가 도로명 주소를 한 줄로 담아서 그것을 지오코더를 통해 위도 경도로 바꾸는 작업을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마찬가지로 실제 타임리프를 사용하는 부분을 이렇게 표시를 해줬음에도 타임리프에 해당되는 변수값을 사용할 때는 이와 같은 선언을 해줘야 됩니다. 보시면은 마치 주석 처리처럼, 일반 코드에서는 주석 처리처럼 사용되는 부분을 이렇게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 all art는 컨트롤러의 모든 작품을 가져오는 all art이고, 요 all art가 모델 어트리뷰트를 통해서 메인 HTML 페이지로 넘어가, 그렇게 모든 작품을 가져와서 타임리프 이치 반복문을 돌려서 각각의 작품을 가져오고, 그 각각의 작품마다 장소 리스트가 있을 거고, 그 장소 리스트에서 하나를 가져와서 시, 분, 구, 나머지 주소, 이것들을 표시하게 어드레스를 담아둡니다. 그리고 장소만 담아두면 안 되고, 그게 실제로 그 장소가 들어간 작품이 뭔지 또 나타나기 때문에 작품의 이름도 타이틀로 해서 담아둡니다. 이게 이제 다른 부분이고, 이 부분은 실제로 여기서 이제 좌표 변환하는 코드와 동일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일하게 맞추면 되고, 이 값이 넘어가면서 여기 보시면은 위도 경도로 바뀌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바운드 표시를 하고 HTML 구성은 끝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실제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값을 넣고 값을 조회하는 것이 제대로 동작하는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기 데이터를 위한 initDB 클래스를 만들어줍니다. 이 클래스에는 저희가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 어떤 값을 넣을 건지 설정을 해주는 부분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component 그리고 required document construct를 넣고, 여기도 복사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가 완료가 됐습니다. 보시면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import를 해주면 되고, 우리가 하나씩 사라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요 부분 로직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작품을 생성하고 그 작품에 해당되는 요런 정보들을 기반으로 create art, 아까 저희가 만들었던 하나의 작품에 다 넣는 그렇게 작품을 생성하고 실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배우를 생성하는데, 그 배우는 저희가 이렇게 직접 이 부분에 작성을 했습니다. 배우를 생성해서 배우의 이름과 성별을 설정해주고 바나나는 작업을 하도록 했습니다. 참고로 이 도메인에 비즈니스 로직이 작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닌 DB에 작성을 한 것입니다. 위에서부터 살펴보면, 이 이니서비스라는 스태틱 클래스를 만들고, 트랜잭션 단위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트랜잭션 안을 넣고, 그 다음 이닛을 호출하게 되면은 이 db init 메소드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db init을 시행하게 되고, db init을 보면은 장르를 지정하는 부분입니다. 장르를 생성하는데 ruby라는 스트링을 받아서 객체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객체를 저장을 한 겁니다. 여러 객체를 생성할 필요 없이 영화면 영화라는 하나의 객체에, 그 객체 속에 여러 작품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작성이 된 겁니다. 배우들을 이렇게 추가할 수 있을 거고요. 이름과 성별을 받아서 배우를 생성하고 그 배우를 저장합니다. 그럼 배우 테이블에는 이 정보가 담겨 있을 겁니다. 쭉 추가를 해보고 장소에 대해 보겠습니다. 장소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고민해서 작성했던 비즈니스 로직이 그대로 쓰이는데, 장소 이름이 들어가고 시, 군구, 그 다음에 세부 주소, 이렇게 한 대로 묶어서 로케이션 인스턴스를 만들고 그 인스턴스를 저장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로케이션 테이블에는 이 정보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왜냐면 엔티티 매니저를 통해서 그 부분을 저장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장소를 쭉 표시하고 마지막 작품을 생성하는 부분입니다. 작품을 생성합니다. 작품명이 필요할 거고 연도가 필요할 거고, 이 무비는 스트링으로 처리하면 되지 않냐고 하는데, 스트링이면 안 되는 것이 무비라는, 그러니까 장르라는 객체가 존재했고 그 객체마다 설정한 값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장르에 여러 작품들이 포함될 수 있는 객체여야 되기 때문에 아까 위에서 객체 처리를 해준 거고, 그렇게 해서 배우들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장소에 대한 정보를 쭉 담아주면 작품이 생성이 된 거고, 그 생성된 작품은 자동으로 이 메소드를 보면 저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작성한 코드가 데이터베이스에 연관되어서 저장이 된다는 의미인 겁니다. 이 액터를 보면은 액터들에 대한 리스트를 저장하고, 리스트에 대한 처리는 아까 아트 클래스에서 이루어졌고, 또한 이 로케이션에 대한 작품에는 여러 장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장소들에 대한 처리를 쭉 맵으로 진행을 해줬고, 각각을 저장하게 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코드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CSS 추가를 안 했네요. CSS도 스태틱에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쿼리가 쭉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작품이 표시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기생충에 대해 검색했기 때문에 기생충에 대한 정보가 쭉 표시가 되는 것이고, 만약 모든 정보를 표시하고 싶다면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한 작품에 대해서만 검색해보고 싶다면 이런 식으로 화면이 맞춰지면서 아까 initdb에 저장된 이 값을 바탕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것을 불러와서 표시를 하게 됩니다. 이 매개변수를 넘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매개변수가 아까 HTML에서 이 artSearch artName에 대한 부분이 바로 작품명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여기 값을 입력하는 순간 매개변수의 값이 넘어오면서 이 매개변수의 값과 실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값을 비교함으로써 쿼리를 날리는 리포지토리 부분을 작성했습니다. 이것으로 마지막으로 페이징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는지 이렇게 페이지를 넘기면서 확인해 볼 수 있고, 영화라면 영화에 해당되는 작품만 나오고 책이라면 책에 해당되는 작품만 나옵니다. 이는 매개변수가 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고,
이 장르 스테이터스와 같은 네이머 모두 저희가 하려고 했던 아트 서치에 담겨 있는 부분이라는 걸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